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첫째 주에 4천여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광주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건 원활한 백신 수급에 달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광주 염주체육관.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뒤 해동한 화이자 백신이 주사기로 옮겨집니다. 지역 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문진표 작성과 예진,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의 단계를 거칩니다. 4월 첫째 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실시된 모의 훈련에서는 백신 추출부터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세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혹은 이제 가슴 통증이 있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달 접종을 받을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광주에는 8만 6천 명이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는 백신 수급과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분류한 순번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대상자한테 사전에 어느 며칠자리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건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저기 오시게 되면은 저희에서 접수를 하고 예, 접종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데 관건은 원활한 백신 수급입니다. 4월 첫째 주 광주에는 4,600여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후 수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한 바이얼당 5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 낭비를 최대한 줄여 6월까지 만 75세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약 4천 명분, 그러니까 도주로 하면 8천 도주 정도가 우리 광주에 다음 주 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후는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양이 배정될지는 질병청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등 일반 시민으로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도 끝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